자, 우리가 또또 또 얘기를 또 아까 좀 중요한 말씀을 또 가져오셨으니까 로마이티브 단독이 있습니다. 그 단독. 얘기를, 그 얘기를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지난 주말 겨처면서 어, 이제 많은 국민들도 좀 알고 계시는데 아직 크게 뭐 이게 국민적 의혹과 여론으로 크게 아직 어, 널리 게 화상이 아직 커지지 예. 않고 있는 아마 지금 아마 계속 가수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전일 김건희 예. 여사의 그불법 예. 불법이죠. 이미 말하면 어, 그런 아니, 명품. 저, 일단 기남법 위반은 확실하고요. 예, 명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 수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사님 팀만 샤넬 한 번, 디올 한 번이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방송 보면요 서울의 소리 물론 안지근 t 네 v 도네번다 생방송했는데. 신라 면세점 백을 들고 있는 팀이 세명 기다리고 있는 게 나옵니다. 줄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명품 을 받는 장소 여러분 코바나 콘텐츠입니다. 음.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대선 전원에서 코바나 콘텐츠에 손을 뗐다로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명품 을 받은 게 2022년 6월에 한번 있었고요. 또 9월이고. 9월에 한번 있었고 9월에 나갈 때 보니까 사람이 줄서 있네. 심지어. 그다음... 그다음 코바나 콘텐츠에서는 잔고 조작을 실행한. 아이씨. 감사, 김혜생 코바나 컨텐츠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코바나 콘텐츠는범죄소굴이었던 거예요. 서울중앙정비전시회나 대검 출장 시절에 협찬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뇌물수수으로 우리가 고발해 놨거든요. 네. 보통 여러분, 통상적인 협찬보다 본인 남편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고위지 되니까 협찬이 급증했다. 그 뇌물로 발수밖에 없잖아요. 내물 (5억인) 네. 거죠 의혹이죠. 그게 코바나 컨텐츠였고요 네.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인사들이 자꾸 인사에 용산 집무실에 바로 뽑혔다는 거잖아요 네. 검증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는 관계됐던 김승희가 실제로 검증도 없이 행정관이 되고 공무원들이 외교 관련 공무원들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의전비서관 네. 네. 최고의 실력이 있는 외교관들이 의전비서관 하거든요. 김승희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 검증도 안됐는데 뉴스포스에 하면 심지어 신원 검증도 안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승희 씨가 들어오면서 어. 그 전에 그 외교관 생활, 정통 외교관 쫓겨났죠. 네, 예. 의전 비서가 의전 비서관 불러놨죠. 김일범인가 하는 사람 예. 물러나고 그런데 예. 김승희 씨는 결국 자녀 학폭 문제로 또물러났지 예.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러니까 아... 검증도 안 했다는 거야. 한동훈도 검증 못했 한동훈이 검증, 검증 안한게 아니라 못했겠죠. 왜? 음. 김건희가 네. 동훈아 <laughs> 내 동생이야. <laughs> 어, 내가 겁린다 했어 너 자꾸 너무 나대더라 요즘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겠죠 <laughs> 카톡도 주고받는 사이인데 네. 심지어 7시간 녹취록 보면 나오잖아 응, 한동훈이는 내가 잘 알아 응, 바로 제보해 근데 바로 제보하면 그러니까 A라는 사람 통해서 한동훈이한테 줘 작전까지 짜주잖아요 김건희씨가 네 7시간 녹취록 네. 나오죠 그 내용이 그 7시간 녹취록은 여러분 우리 오마이티비에 가장 많이 본 영상 지금 베스트5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네. 보시면 박정희자랑 제가 정말 심층 한 2시간에 걸쳐서 심층 분석한 게 나오는데 지금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댓글 보면 아 이걸 이제서야 봤네요 끔찍하네요 7시간 녹취록대로 됐네요 내가 집고 나면 가만두지 않을까 음. 니들 다 죽었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오빠가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국정농단에 깊숙이 했던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압색을 막은 겁니다 이라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오빠의 휴대폰에 얼마나 많은 범죄 정보나 국정농단 개입 정보 가 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정하 여주청 검사가 길을 쓰고 만 겁니다. 네. 물론 본인은 세 번의 기각 중에 한 번만 관여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두번 기각 여주청이 기각하고 이정하라는 검사가 있을 때또한번 기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존대갔어요 지금요. 음. 기소도 축소 기소하고 이런 식이죠. 그데자 여기서 특종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최정 목사님이 왜 이런 폭로를 계획하게 됐냐. 네. 6월달 2002년 22년 6월달에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을 보시면 김건희 거침 없잖아요. 막이 자리 에 올라와 보니까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정말로 <laughs> 그 명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올 크리스찬 디올라는 명품백 300만 원이 넘는. 삼백만 원짜리 그리고 또 샤넬 향수 세트까지 포함한 사백 네. 한 오백만 원 가까운 오백만 원 가까운, 가까운 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아까 명확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 그거 외에 이제 그것을 찍게 되는 그 배경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어떤 국정 개입 예. 인사 청탁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금융위원이라는 워딩 워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오이팀 단독입니다. 네. 우리 그게 제가 정말 주말에 열심히 취재 하고 왔습니다. 아주 유력 인사들까지 네. 접촉을 했고요. 네. 자 일단 코바나 컨텐츠에서 손을 떼기로 했는 데 코바나 컨텐츠에서 사람들을 밀실에서 미팅한다는 것부터가 문제잖아요. 그럼요. 일 그러니까 명품을 수수해가지고 네.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로비나 또는 내물 어, 제공을 통한 어떤 이권 개입이 이루어질 그 추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laughs> 옛날에 김현철이가 어, YS 때 소통용으로 네. 각종 인사에 개입하다가 비뇨기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영상이 잡혔는데 걸린 그... 것처럼 똑같이 이분은 영상은 없었습니다. 어? 금융위원회 누구 시켜라고요? 하면서 막 메모를 하는 것을 목사님 똑똑히 들은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정말 중대한 국정농단, 국정개보이기 밝혀진 건데 만약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6월달 이후에 금융위원 인사가 없었으면 목사님 잘못 들은 게 되잖아요. 아니면 네네네. 목사님이 헌, 허언, 언을 했거나. 네. 근데 여러분 자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실제 2020년 6월달 만났잖아요. 이제 인수기 끝나고 한참 권력 핵심 권력 가장 힘이 셀 때고 그때 막 이제 장차가 인사 쭉쭉 이루어질때잖아요 네. 5월 9일날 5월 10일날 취임했으니까 네. 이미 공석인데도 있고 네, 네, 네. 자 2022년 9월달에 네. 실제 권 모씨가 네. 금융이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음. 그러면 자 팩트체크 아 목사가 들은 대로 금융위원을 누구를 시키자라고 전화를 받고 김건희 여사가 메모를 했는데 네. 인사가 없었으면 일면 뭐 그랬다가 실패할 거나 네. 아니면 추진이 안될 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9월달에) 실제 인수위 출신의 권모 씨가 금융위원 상임위원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네. 여러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요 차관급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금융 관료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건전성과 불법 비리 다 감동하는 데거든요. 금감원은 여러분 널리 알려진 금감원은 진짜 실무 행정기관이거든요. 집행기관이고요. 집행기관이죠. 금감원이 예를 들어서 오마이 은행을 뭐 정직 3개월 줘야 된다 하면 결정도 다 금융위원회에서 요 금융위원회. 그것도 다 기업기도 하고 네. 최종 승인 안 하면 징계가 시행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금융 그권 인사들 중에 뭐 불법이 있다 은행법 위반이 있다 그러면다 임원 자격도 상실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금융위원회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산하에서 실무하는 데 불과하고 모든 권력은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음. 모피아, 법 모피아 조직으로 분류가 되고 힘이 매우 셉니다 그러니까 그 차관급 누, 얼마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출신의 관료들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네. 또 금융이나 경제 쪽 학자들 또 누구나 가고 싶어 해요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일면 수십 대 1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실제 9월에 인사가 있었고요. 이 사람 보니까 인수위 출신 맞아요. 음.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 주변의 인사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네. 취재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윤회관이 밀어섰다는게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음. 자, 그럼 여러분. 윤회관이 밀어서 9월달에 인사했었다. 6월달에 전화 받은 게 9월달이냐? 고의직은요, 신혼검증하고 세평조회하고 하는데 두달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한두 달.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음. 인수위 출신 인사죠. 윤회관이 밀었죠. 6월달에 김건희가 전화 받았죠. <laughs> 아마 추정권의 윤회관 중에 한 명이 여사님, 금융위원은 누구누구 시키, 시키시죠. 그러니까 어, 그래? 메모하면서, 그래요? 하면서 메모하면서, 뭐, 내가 좀 알아볼게요. 뭐 관상을 본다든지 뭐 여러가지 검증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통화를 최진 목사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신혼제 오케이! 했겠죠. 그럼 신혼제하는데 한두 달은 걸립니다. 그니까 러 자, 6월달 전화 받았죠? 7, 8월 걸려서 9월달에, 9월달에 임명됐습니다. 진짜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 떨어지잖아요. 목사님이 직접 들은 내용과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사람들이 계속 미팅하고 있고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 국정 관련된 메모를 하는 거 그것이 허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9월달에 실제 인수 출신의 윤회관이 밀었다는 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음. 물론, 김건희 씨가 직접 그 사람을 밀고 또는 검증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저희는 확인 안된 것까지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이 그다음에 인사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실제 얘도 있잖아요. 김승희 의전비서관이라든지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용산 지무실에 몇명더 있습니다. 끝까지 네. 팩트 확인됐잖아요. 네. 그 사람들 뭔 검증이 됐어요? 그건 김건희가 국정개입한 거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들어오니까 아 금융위원 누구 시켜라고요? 메모를 한 것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 진짜 그의, 그의 인사가 없었으면 잘못 들은 게 되잖아요. 네. 런데 9월에 또딱 인사검증 두달 정도 하고 9월에 달 인수위 출신 윤핵관 임의인 인사가 금융위원회에 선임이 됐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음. 김건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런 건 정말 국정조사나 특검만 밝혀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장 수사하면 김건희 개입한 인사들 게 됐죠. 뭐 음. 여사한테 우리가 로비를 했다든지, 음. 뭐 여사 쪽에서 컴퍼스 줬다든지. 그런 증언자들의 관련자들의 증언도 나올 겁니다. 음. 아직은 지금 이제 야기입니다